새로 도큐멘트 열어 보시고요. 먼저 스피어를 하나 만들게요. 디스플레이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스피어를 좀 납작하게 할 거라서 일단 뭐 코디네이트에서 뭐 Y축 스케일을 0.5로 줄여볼게요. 절반으로. 자, 그다음에 얘는 그냥 놔두고. 네. 자, 그다음에 겉에 이제 둘러쌀 천은 큐브로 제작을 할 거고요. 큐브를 선택을 하시고요. 오브젝트 탭에서 세그먼트 일단 뭐 40으로 늘려줄게요. X 값하고 Z 값 세그먼트 40으로 올려주시고요. 메이크 에디터블 하죠? 메이크 에디터블 눌러주시고요. 아까랑 뭐 똑같아요. 일단은 폴리건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루프 셀렉션으로 선택을 해서 요 주변 둘레를 일단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큐브는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션 태그 클로드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피어가 안쪽에 있겠죠? 이렇게 안쪽에 있는데 스피어는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션 태그에 클로드 콜라이더 이게 그옷 안에 들어가는 이제 몸통에 해당되죠. 클로드 콜라이더. 자, 다시 여기 큐브에 적용되어 있는 클로드 태그 선택을 하시고요. 큐브 선택하시고, 우측에 클로드 태그. 지금 선택 영역 그대로 있죠? 이거 심플리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심플리 일단 셋 눌러서 일단 얘를 바느질할 부분으로 만들어 설정을 해주시고 위에 드레스 오메틱 눌러주시면은 압축이 되는데 이렇게 형태가 좀 잡히게 돼요. 형태가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위에서 보시면은 확연히 드러나요. 어떤 형태가 안에 들어있는 지금 스피어, 그 납작한 스피어의 형태에 맞춰서 쪼그라드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아까 만든 방석은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되는데 이 상태로 그냥 큐브가 납작해졌죠. 근데 지금은 안에 그 클로드 콜라이더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으로 좀볼 수가 있어요. 자, 벽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얘네 둘은 선택을 해서 왼쪽으로 일단 좀 이동이 되나요? 이동이 다이나믹 들어있어서 이동이 좀안 되네. 새로 하나 실린더를 하나 만들게요. 실린더를 하나 생성해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다이나믹이 좀 오류가 났어요.
되돌리기 해서 다시 잡았고요.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우측으로 이동. 자, 그 다음에 방향을 지금 바꿀게요. 실린더 선택하시고 좌우 방향이 되게 요 플러스 X 방향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제. 이런 모습이고, 모서리를 좀 둥글게 할게요. 캡스. 캡스에서 필레를 체크해 주시면은, 예, 모서리가 좀 둥근 형태가 되죠. 예, 레디우스를 한10 정도? 예, 10cm 정도 잡을게요. 자, 그 다음에, 큐브를 생성해 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요 벽에보다는 조금 넓어야 되니까, X 값을 220, 사이즈를 220으로 해서, 벽에가 이 큐브에 완전히 들어가 있게 위치를 잡으시면 되겠고요. 요거 안에 외곽선 보는 거 라인으로 보시면 돼요. 라인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안에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 상태. 자, 다시 고르드 쉐이딩 라인으로 볼게요. 지금 큐브 1번이죠? 여기서 세그먼트, 다시 X 값 40, Z 값40 해주고, 예, 단축키 C, 메이크 이터블 눌러주시고, 예, 루프 셀렉션, 좀 전에 작업한 툴, 여기서 바로 잡을 수 있죠. 루프 셀렉션으로 둘레를 잡아주시고요. 자, 큐브는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션 태그, 클로드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린더는 오른쪽 클릭해서 시뮬레이션에 클로드 콜라이더로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큐브 1번 선택해서 그 우측에 클로드 태그 선택을 하죠. 네, 그 밑에 심플리 셋 눌러주시면은 이제 솔기 부분으로 바뀌겠고요. 드레스 오메틱. 드레스 오메틱 눌러주시면, 자, 이제, 쪼그라드는데, 이렇게. 자, 모양이 지금 연산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자, 결국은 쪼그라들죠? 네, 요 형태에 맞춰져요, 지금. 그, 실린더 형태. 드레스 오메틱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네, 다시 한번 연산. 이렇게 되죠, 지금? 우측에 스텝을 40으로 바꿀게요. 40으로 바꾸고, 다시 드레스 오메틱 하시면은, 자, 연산이 조금 더 오래 걸리죠? 자, 이제 어떻게 쪼그라들까요? 스텝 숫자가 높을수록 더 많이 되는데, 조금 더 아까보다는 약간 쪼글쪼글하게, 예. 지금 들어간 걸볼수 있고요. 처음에 큐브 크기를 앞뒤를 조금 줄여서 하시면은 앞뒤가 지금 좌우랑 똑같아서 별로 안 줄어들었는데 앞뒤를 200이 아니라 뭐150 이하로 좀 줄여서 처음에 제작을 하면은 더 타이트하게 맞을 수 있겠고요. 네, 어쨌든 이런 이제 뭐 쪼글쪼글한 벽에 네, 뭐 이런 느낌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쪼그라들 때 안쪽에 있는 뭐 모델을 예, 충돌체로 인식해서 이렇게 어떤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인체 모델링 같은 거할때 이제 그 마네킹을 만들고 거기다 옷을 입힐 때 이런 이제 기법으로 또 사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안쪽에 클라우드 콜라이더를 넣어가지고 방석 베개를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